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쇼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경사로에서 시동 꺼지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사를 쉽게 올라가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주행까지 다 겸해서 설명할 거니까 2단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평제수 출발하는 방법은 2단계입니다. 자, 클러치 밟고 기어를 넣을 때 4단 넣어서 시동 꺼트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4단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어를 이 수평과 수직으로 넣으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대각선 넣어버리면 4단이에요, 이거 지금. 자, 이거랑은 틀려요. 이건 4단입니다. 예, 요거 때문에 많이 꺼트리니까 꼭 수평과 수직으로 넣으세요. 수평과 수직. 1단도 마찬가지. 수평과 수직으로 넣으시고, 자, 평지 출발은 브레이크 떼고, 그죠?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떼는 겁니다. 설명하려고 제가 브레이크를 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떼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천천히, 그죠? 자, 이렇게 천천히. 자, 평지 출발은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내리막도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그래서 평지는 기준이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내리막도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자, 멈출 때는 속도가 30이 할 때는 클러치 먼저 밟습니다. 클러치 먼저 밟고, 자, 브레이크를 멈췄어요. 자, 언덕에서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가 아니라 반클러치, 3단계예요. 반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이때 반클러치를 하실 때, 자, 클러치를 천천히 이렇게 되면 반클러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아셨죠? 반클러치를 잘하는 방법은 탁 드셔야 돼요. 탁. 이렇게. 탁. 진동 느껴지나요? 탁. 이렇게. 탁. 자, 반클러치를 잘하는 방법은 탁 놓으시라는 거. 탁. 자, 다시. 탁. 이렇게. 그러면 반클러치 돼요. 2cm만. 자, 요 정도 2cm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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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반클러치를 했는데, 자,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올라갑니다. 일반 차들은. 뭐, 근데 신형차들은 요즘에 경사로 밀림 방치가 돼 있어서 브레이크를 떼도, 지금 내가 클러치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떼도 안 밀려요, 이렇게. 2초 뒤에 밀립니다. 자, 밀리죠, 이렇게. 2초 뒤에 밀려요. 이게 뭐냐면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예요. 그래서, 왜 차가 안 가지? 하고 클러치를 확 들면 시동 꺼집니다. 자, 그래서 신형차, 여기 보이죠? 이게 기어가 신형입니다. 이 신형차로 되어 있는 차들은 경사로 밀린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를 뗐을 때 차가 안 가도 2초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2초 기다려도 안 가면은 끌어내리는 힘이랑 올라가는 힘이랑 똑같이 50, 50이라서 못 올라가니까 그때는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경사로 밀린 방치 장치에 있는 차는 그 점을 유의해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도로주행차들은 거의 신형차가 많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언덕에서 시동까지는 유형. 첫 번째, 기어를 잘못 넣는 경우. 그죠? 4단 넣는 경우 있습니다. 자, 도로주행에서는 뭐 2단으로 멈춰, 자, 특히 도로주행에서 딱 멈췄어요. 기어를 중립했어. 그죠? 뺐어요. 이때 4단 넣어서 꺼지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반클러치를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꺼지는 경우. 자, 시동 꺼졌죠? 그죠? 너무 많이 들어서 꺼지는 경우. 세 번째는, 자, 반클러치 했어요. 브레이크 뗐는데 반클러치가 제대로 안 된 거야. 그 뒤로 밀리니까, 자, 뒤로 밀리니까, 자, 보세요. 뒤로 밀릴 거예요. 뒤로 밀리니까 브레이크 밟으면서 클러치 들어버려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클러치를 들어버리니까 꺼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2단 넣고 반클러치 제대로 했어요. 자, 브레이크를 들었는데 올라가는데 10km가 될 때까지, 10km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10km도 안 됐는데 지금 천천히 올라가는 거 보이죠? 천천히 올라가는데 클러치 확 들어버리는 경우. 그죠? 예. 네, 이런 경우. 자, 이렇게 꺼지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반클러치가 딱 떼면 브레이크를, 자, 브레이크를 뗍니다. 떼고, 자, 2초 뒤에 차가 안 올라간다. 그럼 힘이 똑같다 그랬죠? 아, 올라가는 힘이랑 내려가는 힘이 똑같다. 그러면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주면서 10km 될 때까지. 자, 10km 되면, 야, 바늘 올라가면 이제 다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걸 잘 해주셔야 돼요. 예, 요걸 잘 못해가지고 꺼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반클러치. 그 다음에 차가 2초 뒤에 안 가면 천천히. 그죠? 그리고 다들기. 10km 되면. 계기판 잠깐 보셔도 돼요. 다시 한번. 자, 내리막에서는 어떻게 한다? 2단계. 브레이크 먼저 떼면 내려가죠, 저절로. 그리고 클러치 술 들으면 돼요. 동력이 붙었으니까 빨리 들어도 돼요, 내리막에서는. 자, 내리막에서는 동력이 붙었기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그죠? 굴러가잖아요. 동력이 붙었기 때문에 빨리 떼도 됩니다. 예. 자, 이래서 언덕에서 그 꺼지는 유형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그죠? 예. 언덕에서 시동 꺼질 때는 예,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경사로에서는 반클러치가 딱 됐나 안 됐나 할 때는 탁, 탁, 그죠? 천천히 들으면 느낌이 없으니까 탁, 탁, 탁. 그럼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차가 움직이죠. 덜컹덜컹거리잖아요. 이게 반클러치예요, 이게. 이게 반클러치야. 탁, 탁. 그리고 브레이크는 필요 없어요. 가죠, 이렇게? 예. 평지에서는 경사로 밀리방치 작동 안 합니다. 바로 출발됩니다. 자, 탁, 탁, 브레이크 떼고. 자, 아직 들면 안 되죠? 자, 속도가 붙으면, 요 정도 되면 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언제 내가 클러치를 떼야 될지 아셔야 됩니다. 자, 멈출 때는 클러치 동력 끊고 정지. 자, 이상으로 경사로에서 시동 꺼지 왜 꺼지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경사로에서 시동 안 꺼뜨리겠죠, 그죠? 예, 자, 차분히 잘 하셔가지고 다들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력만 잘 끊어주면, 이렇게 앞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동력을 끊어버리면 이렇게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관성으로 클러치를 꺾고 이제 브레이크로 멈추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클러치의 원리만 잘 알면 어렵지 않으니까 다들 합격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